어떤 종교나 신학에 상관없이 모든 신비주의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는 폭력과 전쟁, 빈곤과 파괴가 만연한데 어떻게 모든 것이 잘 된다는 말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공격하고 논쟁하고 비판하고 위협하면서 이 행성 전체에 고통을 유발하고 있죠. 하지만 그 비참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현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세상이 환영이기 때문이다 라고요. 다시 말해 겉으로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짜라고 믿는 세상은 견고하고 구체적이며 우리와 별개로 우리 바깥에 존재하는 유일한 현실이 곧 세상이라는 믿음은 환영일 뿐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것이 대부분 공간임을 과학을 통해 알고 있죠. 우리가 보는 색은 사실 바로 그 색이 부재한 공간이며 우리가 듣는 소리는 뇌가 신경신호를 통해 소리로 해석하는 진동임을 과학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모든 질량 중 오직 0.005%만이 전자기 스펙트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은 그중 극히 일부만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죠. 우리가 현실이라고 추정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추정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같은 진실이 아님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과학은 물질적 세계와 그 물질이 진짜라는 가정에서 시작해요. 만약 과학자에게 물어본다면 물질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분자는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원자이죠. 그렇다면 원자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원자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입자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더 작은 입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입자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개념적 공간이 확률적 파동일 뿐입니다. 그 확률적 파동은 결코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저 빈 공간일 뿐이며 마음에 의해 측정되고 관찰될 때 입자로 보이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이 부엌에서 나갈 때, 그러니까 동물적 감각이 더 이상 식기 세척기 소리와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 오븐에서 구워지고 있는 닭의 냄새를 인식하지 못할 때 부엌과 개별적으로 보이는 부엌 안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의 상태로 확률적 파동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양자 물리학에 의하면 내가 앉아있는 방은 내가 나가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방과 그 안이 모든 것은 내가 보고 있지 않을 때 확률적 파동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이죠. 내가 다시 들어가 관찰할 때에야 단단한 입자로 다시 형태를 갖추는 거예요. 가장 깊은 수준에서 이 세상의 물질적 구조 전체와 그 안의 모든 것은 빈 공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물질적 드러남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물질보다 마음이 우선한다는 생각보다 훨씬 깊은 것입니다. 물질이 곧 마음입니다. 형체가 있는 물질로 드러나는 모든 것은 우리의 물질적 세계 전체와 이 우주는 사실 마음이 투영한 이미지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고 우주는 정신의 작용입니다. 우주의 정신적 본성의 진실을 파악한 사람은 탁월함이 길에 올라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생각은 신이 내뿜는 원초적 에너지와 진동이며 그리하여 삶을 전자와 원자를 모든 형태의 에너지를 창조한 것입니다. 밤에 광대한 우주를 바라볼 때
우주가 우리밖에 없음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는 모든 이미지는 우리 망막에 닿은 빛의 광자를 뇌가 이미지로 해석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뇌는 머릿속에서 그 이미지를 뒤집어 투사하죠. 그래서 생물학적 수준으로도 우리가 보는 것은 사실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우리 바깥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세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바깥 세상을 감지하는 우리의 감각은 전부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거죠. 물체를 만지면 바깥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의 어깨에 팔을 올리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서 그것을 보고 그 감각을 느낄 수 있죠. 어떤 소리를 들으면 바깥에서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소리를 듣는 겁니다. 몸을 움직이면 움직임이 모든 감각은 우리 안에서 느껴지고 경험되는 거죠. 어떤 감각이나 느낌도 우리와 별개로 저 바깥의 세상이 존재함을 증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온 우주를 만들어 놓고도 그랬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주가 실제하며 우리와 분리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우주는 사실 우리 마음속 이미지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입니다. 마음을 잠재우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세상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 스스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외부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은 마음이 창조한 환영일 뿐입니다. 단단한 사물이 겉모습은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인 것입니다. 이 세상과 그 안에서 감각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이미지들은 잠들었을 때 꾸는 꿈속 세상과 마찬가지입니다. 꿈의 내용과 꿈속에서의 경험은 전적으로 마음이 만든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깨어있을 때 이 세상에서 하는 경험 역시 전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세상은 생각과 사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은 곧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름 붙인 모든 것, 위도, 경도, 국가, 별, 은하계, 그리고 여러분이 이름 붙인 모든 것은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한 거죠.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우리는 개별적 사고와 집단적 사고를 통해 이 세상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매 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라고 불리는 것의 모습, 세상은 우리가 만든 환상일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들과 이 분명한 세상이 우주로 전환하는 힘은 바로 존재하는 유일한 힘인 무한한 알아차림입니다. 무한한 알아차림은 현존하는 유일무이한 힘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힘인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세상은 교과서에 묘사된 그런 곳이 아니에요. 대략 르네상스 시대부터 몇 세기 동안 우주의 구조에 관한 단 하나의 사고방식이 과학계를 지배해왔죠. 이 사고방식은 우주의 본성에 관한 놀라운 통찰을 제공했고 다양한 측면에 응용되어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완전히 변화시켰죠. 하지만 그 사고방식의 유용성은 한계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 완전히 무시되어 온 더 깊은 현실을 반영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우리 사회는 과학이 여전히 풀지 못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주의 본질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의식은 어디서부터 오는가입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우리 자신이 곧 자연의 일부, 즉
우리가 풀려고 하는 신비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이고 물질적이고 견고하며 우리와 별개로 존재하는 우주의 형태를 믿는 한 과학자들은 우주의 본질에 대한 진실을 찾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수백 년 동안 현자들은 과학이 답하지 못했던 난제의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주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의식이 곧 우주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의식은 어디에서도 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의식에서 오는 것입니다. 의식 혹은 알아차림은 무한하죠. 동시에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디에서도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로 이루어진 우주가 빅뱅으로 시작되었으며 과학자들이 예견하듯 언젠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 시작과 끝이 존재 덕분에 우주는 유한한 것이 되고 우주가 유한하다면 이는 분명 무한한 무엇으로부터 탄생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의식으로부터 나왔고 그 무한한 의식은 우주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토대이자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의식이자 무한한 알아차림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우주가 바로 우리 자신이며 우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온 우주는 한 사람이 인간, 즉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세상, 우주, 그리고 우리의 몸을 포함해 그 안이 모든 것은 알아차림 안에 존재합니다. 그 모든 것은 알아차림의 일부이죠. 알아차림은 동시에 어디에나 존재하며 모든 것은 알아차림 안에 있고 알아차림으로부터 생겨납니다. 영화를 보거나 텔레비전을 볼 때 스크린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죠. 마음 역시 세상이라는 영화를 보기 위해 스크린이 필요한 거예요. 그 스크린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마음이 상영하는 세상이라는 영화는 알아차림이라는 스크린이 일부이며 곧 우리가 세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궁극적으로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유일무이하고 무한한 알아차림인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현자들이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죠. 우리가 인간은 개별적 존재라는 믿음,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에 집착하는 한 세상은 결코 평화로워지지 않을 거예요. 수십억 개의 에고가 언제나 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이죠. 에고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결코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은 모든 것을 허용해요. 알아차림은 환상, 잘못된 믿음, 평화의 부재와 갈등, 고통과 전쟁을 모두 받아들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모든 것의 존재를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는 세상의 평화에 달려있지 않고 여러분이 자신을 개별적 인간으로 오해하고 있음을 깨닫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유일무이하고 무한한 존재임을 스스로 경험하는 데 달려있는 것입니다. 무한한 존재는 세상의 재앙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어떤 재앙에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을 곧 여러분 자신으로 바라볼 때 세상은 이를 개별적인 것으로 바라볼 때와는 완전히 달라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그 안이 모든 사람을 자신처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의식을 일깨울수록 더 많은 사랑이 샘솟을 것입니다. 자기 실현과 함께 모든 것이 곧 여러분이라는 깨달음도 얻을 것이며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해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전적으로 모든 것에 그렇다 라고 대답해요. 알아차림은 모든 것에 있는 그대로의 자유를 허용하죠.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이 곧 우리 자신이자
세상 자체인 알아차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무엇도 우리와 겨룰 수 없다는 뜻이에요.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닥칠 수 없는 거죠. 원자 폭탄도 별똥별도 우리를 파괴할 수는 없어요. 어떤 결핍이나 한계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거죠. 근본을 파헤치다 보면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진정한 자아를 깨닫고 그 알아차림으로 존재할 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어떻게 보이든 모든 일은 언제나 다 잘 될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